예,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이 주최하는 북 콘서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조동준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에서 교수로 근무하고 있고요. 그 다양성위원회에서 학내 홍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명환 도서관장님께서 여러분을 환영하는 인사말을 전해주겠습니다. 관장님 부탁합니다. 대면으로 만나야 될 강좌를 이렇게 비대면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어서 굉장히 섭섭한 점이 있지만 그래도 이 좋은 행사를 가지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회자께서 중앙도서관이 주최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정확히 말씀드리면 중앙도서관은 도울 뿐이고 학내 여러 기관이나 위원회들, 특히 오늘은 다양성위원회가 공동 주최를 하는 주된 주최자는 다양성위원회인 그런 행사입니다. 여문옥 선생님의 인종주의는 어떻게 탄생했는가라는 주제로 오늘 그 낙인 찍힌 몸이라는 책을 아마 중심으로 다루실 걸로 아는데요. 제가 이 책을 읽어봤습니다. 인종주의는 정말 심각한 문제고 흔히 우리 한국의 시민들이나 우리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인종주의는 미국이나 이런 나라의 문제이지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건 사실과 너무 다른 일입니다. 여기 여문옥 선생님의 책에 보면 차한드라 쿠마리 구릉이라는 네팔 출신 이주 노동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그 유명한 박찬욱 감독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뢰를 받아서 믿거나 말거나 찬드라의 경우라는 다큐를 찍었는데 이 찬드라라는 분이 여성인데 우리말이 서툴러서 어디 물건을 사러 왔다 시비가 붙어가지고는 정신병자, 한국인 정신병자로 몰려서 6년이나 정신병원에 갇혀 있었던 그런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정말 믿거나 말거나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연예인 방송에 많이 나오는 샘 오칠이라는 흑인이 있는데 그 관련 좀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왜샘 오칠이 씨가 방송에 나와서 그걸 사과를 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는지 또 일부 고등학교 학생들이 샘 오칠이를 비웃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저는 그건 그 학교에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들 우리 사회에서도 계속 벌어지고 있고 심각한 문제라는 점. 오늘 여문옥 선생님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식을 새로이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 인사말은 이걸로 마치고 다시 사회자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관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서울대학교 이 중앙도서관이 주관, 여전히 주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북콘서트에는 낙인 찍힌 몸의 저자 여문옥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여문옥 선생님께서 이 책을 쓰신 후 지금 그 다양성에 관한 특히 사람의 몸에 관한 많은 관심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다양성위원회는 학내 다양성 제고, 다양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 책이 저희 위원회와 부합한다고 생각해서 이 책을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선생님께서 이번에 전해주실 그 제목은 인종주의를 넘어 다양한 몸들의 공존을 향해라는 제목으로 이 강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생님을 크게 박수를 한번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여문옥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었지만 또 대면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과 친밀하게 토론도 하고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다양성위원회에서 제 책을 읽어주시고 또 추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우선 저의 이 강연은 세션을 6개로 나누어서 첫 번째 세션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종주의는 어떻게 탄생했는가라고 하는, 즉 인종주의가 서양 문명이 가지고 있는, 즉 서양 근대 문명의 산물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산물이 어떻게 탄생했는가를 서양의 근대 학문이 성립되는 과정의 그 발자취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선 여러분들께 인종주의에 대한 관심을 조금 환기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2020년 5월 25일에 미국의 미니애폴리스에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블랙 라이브스 매터,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라고 하는 운동이 한참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또 이런 흑인들의 그 외침, 놀렸던 사람들의 외침에 대해서 한편에서는 아, 내가 백인인 것이 내가 느끼지 못했지만 특권이었구나. 그 특권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반성이 일어나고 있는 한편, 또 다른 한편에서는 왜 백인이 다시 또 억압을 받아야 하는가, 백인이어도 괜찮다, 왜 백인에 대해서 특권을 내려놓으라고 하는가에 대한 사실 백래쉬 같은 거죠. 이런 움직임도 만만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움직임들이 미국에서는 조지 플로이드 이후에 운동으로 일어나고 있다면, 유럽의 맥락에서는 식민주의를 강하게 경험했던, 식민 지배를 했던 국가들이죠. 그 국가들에서는 식민 지배와 관련된, 또 나아가서는 노예제와 관련된 동상들이 파괴당하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잠시 보시면, 네, 이 슬라이드는 미국에서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고 하는 운동이 1960년대에 흑인 민권 운동이 있었고, 이후에 지속적으로 흑인의 인권에 대한 개선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2020년을 맞이한 오늘날 무엇이 바뀌었는가라고 하는 이제 반성을 나타내는 타임즈의 표지겠죠. 한국에서도 물론 연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또 이제 이런 동상의 파괴라든지, 동상의 조지 플로이드의 얼굴을 새긴다든지, 또 더 나아가서 콜럼버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소위 발견하고 그 이후에 이제 식민주의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그 이제 거기에 대한 반항으로 동상을 파괴한다든지, 또 영국에서는 브리스톨에서 노예 상인이었던 에드워드 콜스톤의 동상을 강물에 던져버리고 그 동상이 결국 이제 박물관에 가야 한다라는 논의가 이어진다든지, 또 벨기에 레오폴드 2세 국왕이 콩고에서 노예무역, 노예제를 하고 굉장히 잔인한 학살을 했죠. 그 레오폴드 2세의 동상을 훼손한다든지, 이런 움직임이 사실은 식민주의의 역사, 노예제의 역사, 인종주의의 역사를 총체적으로 돌아보게 하는, 유럽과 미국 서구에서의 지난 역사에 대한 역사의 부메랑이 돌아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인종주의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인종 또 인종주의, 이것은 사실 굉장히 오래된 것이고, 근데 오래됐다고 해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언제나 새로운 모양으로 변주되고 새로운 낙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9세기에는 고전적인 인종주의가 바로 이제 피부색으로 인간을 차별하는 생물학적 인종주의,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면, 20세기 중반 이후에는 신인종주의 혹은 인종 없는 인종주의라는 이름으로 피부색, 생물학적 특징이 아니라 문화라든지 종교라고 하는 다른 요소를 들여와서 인종으로 구분되지 않았던 사람들을 인종으로 구분하고 차별하기 시작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인종주의라고 하는 것은 근대 서구 문명과 나란히 진행되었다. 근대 서구 문명과 인종주의는 쌍둥이, 쌍생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인종주의라는 것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서양 문명에 깊숙이 내재한 문제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사실 프랑스 혁명이 보편적인 이념을 말하고 자유와 평등과 우애를 말하고 모든 사람의 법 앞에서 평등할 것을 선언하지만, 사실 프랑스 혁명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는 바로 유색인이나 노예나 여성들의 권리에 대해서는 선언하지 않았다. 비로소 선언이 나오고 나서 그 선언에 그들의 권리가 빠져 있음이 보이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이 뿌리는 굉장히 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인종에 대한 담론이 있고요. 인종에 대한 담론이 인종주의라고 하는 이데올로기로 고정되는 과정을 거쳤다라고 크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6세기 영어에서 이제 레이스라는 말 쓰기 시작했고요. 원래 레이스의 라틴어 어원은 가계, 혈통, 종류 이런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초반에는 동물의 혈통, 품종을 말할 때 쓰였던 언어이고요. 이 언어가 유대인이나 무화인에게 쓰이게 되고 점점 확대되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인류를 인종으로 나눌 수 있다, 인류를 뭔가의 기준으로 분류해서 나눠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최초의 인물은 프랑스의 베르니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메리카라고 하는 새로운 대륙을 유럽인들이 소위 발견하고 거기서 도착하고 정복을 하게 되면서 아메리카로 표상되는 새로운 세계, 즉 유럽인들이 아닌 비유럽의 세계가 열등하고 문명이지 않은 문명과 반대되는 야만이고 또 남성과 반대되는 여성으로 표상되기 시작했고 이런 어떤 왜곡된 관계, 불평등한 관계의 접촉이 계속해서 재생산되었다라는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린네의 분류학 그리고 뒤에 나오게 될 빈켈만의 미학 이런 학문들이 사실 이제 19세기까지 19세기 후반 20세기에 와서 학문이 완전히 분화되고 각 분과 학문으로 전문화되기 이전에 학문이라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를 통합하고 있는 자연철학이나 자연사나 이런 것들이 유행했던 시절이 18세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18세기에 분류학의 대가였던 바로 칼 폰 린네 스웨덴의 식물학자이죠. 오늘날도 사용하는 동식물의 이명법 속명과 종명의 두 가지를 써서 동식물의 그 명칭을 말하는 이런 분류학을 체계를 잡은 사람이 바로 린네인데요. 린네는 분류학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또한 인간을 피부색으로 분류하는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린네가 4대륙, 4개의 대륙에 있는 각각의 그 대륙에 사는 사람들의 다름을 차이를 기준으로 무언가 분류를 해보려고 했을 때 린네의 눈에 가장 뚜렷하게 보였던 기준은 바로 피부색이었습니다. 그래서 린네가 피부색으로 인간을 아는 최초의 학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린네가 그렇다고 해서 인종을 구분해서 차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처음부터 가지고 만든 것은 아니죠. 하지만 서양의 어떤 정상적인 학문의 발달 과정, 학문의 형성 과정에서 바로 이런 피부색이라고 하는 요소가 학문에 끼어들게 되는 과정을 린네는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린네의 자연의 체계에서 인간의 분류에 해당하는 부분의 페이지입니다. 네. 그리고 린네보다 조금 더 뒷시대 인물인데 네덜란드의 해부학자이죠. 피터르 캄페르 같은 경우는 인간을 분류하되 안면각의 각도, 즉 코와 입이 얼마나 튀어나왔느냐의 각도로 인간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줄 세우기를 하는 건데요. 사실 해부학자인 캄페르의 의도는 자 모든 인간이 이렇게 분류를 해서 안면각의 각도로 줄을 세울 수는 있지만 여기에 어떤 뚜렷한 우열을 부여하고 싶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이었지만 이런 도해, 그 캄페르의 연구의 결과물인 도상의 그림을 계속해서 이것이 재생산되었을 때는 바로 줄세우기와 연결되는 인종론에서 인종주의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에 큰 역할을 하고 말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빈켈만의 미학인데요. 여러분 이제 미학이라는 학문은 사실 철학의 한 분야이고 이 당시에 자립한 학문으로서의 미학이 있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 약간 학문의 시조에 해당되는 사람이 바로 요한 요하인 빈켈만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종주의를 말할 때 인종주의는 다른 무엇보다도 특히나 고전적인 인종주의는 시각에 의존하는 이데올로기입니다. 즉 눈으로 보이는 것, 나의 눈으로 남을 보았을 때 나와 다른 차이가 어떻게 인식되느냐가 바로 인종주의를 만드는 큰 요소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 시각으로 보았을 때 가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열의 판단도 있고 미적인 가치 판단도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열의 판단과 미적인 가치 판단, 즉 아름다운 것이 더 우수한 것이고 아름답지 않은 것은 열등한 것이다 라고 하는 판단이 같이 연결되게 되면 바로 빈켈만의 미학에서 보는 것처럼 유럽인의, 즉 유럽인의 원류라고 생각되는 그리스인들의 하얗고 아름다운 몸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네, 그 기준을 삼아서 그 기준이라는 것이 바로 백인 우월주의의 근거를 형성하게 되고 이 백인 우월주의 문화는 상당히 색채가 있는 것, 알록달록한 색으로 채색되어 있는 것을 열등한 문화로 보는, 원시의 문화로 보는 그런 경향과 결합하게 됩니다. 일종의 색채 공포증이 유럽 문화, 서구 문화에는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바로 빈켈만이고 빈켈만이 찬양했던 아폴로 벨베데레의 상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빈켈만은 그리스와 로마의
고대 조각들이 사실은 채색되어 있다라는 것을 몰랐던 것이죠. 이건 나중에 이제 고고학적인 발굴, 현대의 과학기술을 통해서 밝혀낸 것이고 그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도 이렇게 채색이 되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면 빈켈만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을 확대해서 보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컨대 서양에서 인종론이라고 하는 린네의 분류학과 빈켈만의 미학 이것이 시실과 날실이 되어서 인종론을 만들어내고 이 인종론이 바로 당시 정치 상황과 결합하면서 인종주의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 그 파트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사회자로서 두 개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난 후에 그 이 유튜버들이 올리는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그러면 결국 가서는 서양의 인종주의는 다름을 인식함을 통해서 결국 지구화라고 하는 우리가 대항해 시대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 이루어졌다고 본다면 그 전에 인종주의가 서양의 인종주의가 등장하기 전에 서양 안에서는 차별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 네. 사실 이제 그 대항해 시대를 열게 되는 1492년에 콜럼버스가 출발을 하잖아요. 아메리카. 물론 본인은 아메리카인 줄 몰랐지만 나중에 아메리코 베스푸치가 그걸 알게 되지만 그 콜럼버스의 그 아메리카를 향한 출발과 이베리아 반도에서의 이슬람 세력을 최종적으로 몰아내는 리콘키스타라고 하죠. 국토 수복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 리콘키스타 운동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김 선생님 질문하신 답을 드리자면 유럽 내부에서 소위 유럽에 들어와 있던 이슬람 사람들, 무어인들, 또 무슬림들 이런 사람들과 그리고 그 리콘키스타가 일어나던 그 무렵에 또 동시에 진행된 것이 바로 유대인에 대한 추방입니다. 그러니까 이베리아 반도에서 유대인과 무슬림을 추방하는 것, 즉 기독교인들의 이베리아 반도에 스페인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 결국은 오버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의 타자들, 내부에서 다르다고 생각하는 유대인과 무슬림을 몰아내는 것과 외부의 서로 인종적인 타자를 만들어내는 것은 사실은 같이 중첩되는 과정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두 번째로 이와 연관되는 질문인데요. 그 최근의 인종주의는 피부색이 아니라 종교, 문화와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거는 그렇다면 서양 세계 내에서 나름대로 분화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백인이라고 하는 세계관 안에서 나름대로 분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추정할 수 있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현대의 인종주의는 피부색이 아니라 문화와 혹은 종교 이런 요인과 연결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 네. 사실 이제 그 이 부분은 논쟁이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인종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제 근대적인 것이고 근대 문명의 산물이다라고 보는 편인데 사실 더 거슬러 올라가 이건 민족에 대해서 보는 견해도 마찬가지거든요. 민족이 더 정근대에도 근거를 갖고 있고 인종이라는 것도 정근대의 요소가 있다라는 것에 더 무게를 실어주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근대에 전혀 요소가 없던 것이 근대에 갑자기 태어난 것이 아니라 전근대의 어떤 요소를 갖고 있던 것이 근대 이후에 폭발적으로 체계화되고 그것이 서구인들이 갖는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점을 저는 이제 강조할 수 있는 편이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 수많은 차이를 드러낼 수 있는 수많은 요소들이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인종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요소뿐만이 아니라 문화가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어떤 생활 양식이 다르고 차이의 어떤 무한 N개의 차이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차이들에 대해서 거기에 이제 권력 관계가 붙는 거죠. 누가 힘을 가지고 그 차이에 대해서 그 차이를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나쁘다고 같이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의 차별의 이데올로기로 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겪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 유튜브 상에서 질문이 지금 폭발적으로 들어와가지고요. 거의 정리가 어려울 정도까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여러 가지 질문 중에 눈에 띄는 질문이 있는데요. 그 인종차별을 넘어서 그 동물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낀다면 동물에 대한 차별까지도 우리가 좀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왔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이제 인종이라고 제가 그 쓰고 있지만 저도 더 나아가서는 이 종이라는 거, 그러니까 인간을 하나의 종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인간이라는 한 종은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단일종이다라고 하는 것이 생물학이나 유전학의 대체적인 합의이고, 그 단일 소모사피엔스 종을 굳이 아종으로 나누어서 뭔가 차별하고 구별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문제의식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조금 문제의 방향을 틀면 인간도 종이고 다른 생물들도 하나의 다 종인 거잖아요. 그러면 인간만이 유일하고 인간만이 중심이 되는 세계, 이 지구의 주인이 마치 인간인 것처럼 구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종차별, 다른 종을 차별하는 인간이라는 종, 이런 의식을 당연히 가질 필요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뭐 아직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한 바는 아직 없지만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이 육체적 고통을 느낀다, 동물도 웃고 동물도 울고 눈물을 흘린다라고 하는 것은 근대 생물학의 생물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탐구했던 영역이죠. 다윈 같은 사람도 동물이 어떻게 감정을 느끼는가에 대한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네, 당연히 고려해야 될 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두 번째 유튜버가 올려온 질문인데요. 인종주의는 기본적으로 다름에서 출발하잖아요. 근데 다름이 두려움이 돼야지만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다름이 두려움으로 이어지는 그 중간에 연결고리가 무엇인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다름이 두려움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이 어쩌면 각 문화권마다 사회마다 다를 수 있는데 그 다름이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이게 의견이 왔습니다. 네, 그 인종주의의 출발을 이제 더 어떤 감정적인 부분을 따지고 들어가면 이게 이제 감정의 역사라든지 혹은 본능의 역사 이런 것과 관련된 영역일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인간이 자신의 그 과 다른 존재, 그러니까 낯선 존재를 만났을 때 느끼게 되는 감정은 사실 두려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신의 생명이 중요하고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낯선 존재에 대해서는 일단 몸을 움츠리게 되고 어떤 존재인지 알아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단계부터는 그 존재와의 만남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어떤 맥락에서 누가 힘을 가지고 누가 힘을 가지지 않고 혹은 평화롭게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무기를 들고 이루어지는지 온갖 그 맥락들에 따라서 그 두려움이 어떤 곳으로 나아가는지는 굉장히 서로 달라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그 그림에서 보셨던 아메리카라고 하는 판화잖아요. 아메리고 베스푸치가 아메리카를 만나는 장면을 그린 것인데 그 장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구와 비서구의 만남은 즉 서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비서구는 많은 것을 가지지 않은 상태라고 서구인들이 함부로 추정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나서는 폭력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짚어야 할 문제라는 거죠. 식민주의의 문제라는 겁니다. 예, 지금 많은 질문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모두 답변드리지는 못하겠고요. 염록 선생님과 개별적 접촉을 하시든지 아마 염록 선생님께서 유튜브에 무슨 영상을 조금 더 댓글 형태로 주신다 그랬으니까 그 추가로 답변이 아마 들어올 것 같습니다. 한 20초 정도만 잠시 정돈하고요. 이 두 번째 세션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두 번째 세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준비하신 두 번째 세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세션은 누가 흑인인가 질문의 형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누가 흑인인가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질문을 왜 할까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인종주의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종 차별은 뭐니 뭐니 해도 흑인에 대한 차별이죠. 검은 피부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온갖 부정적인 관념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부정적인 관념들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어디에 가서 닿는가라고 한다면 역사적으로 대서양 노예제에 가서 닿습니다. 대서양 노예제는 사실 흑인이라서 노예가 된 게 아니죠. 흑인이 노예가 될 필연성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대서양 노예제에 의해서 흑인이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흑인의 검은 피부가 이제 열등감의 표지와 계속 연결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어떤 사람을 강제적인 노동에 영원히 묶어두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부리는 사람보다 열등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주입하고 내면화시키고 강조해야 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바로 흑인에 대한 차별인 대표적인 인종주의가 백인 우월주의와 흑인 차별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노예제를 연구하는 특히 이제 대서양 노예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노예라고 하는 슬레이브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통칭이잖아요. 역사적으로 노예제가 있었던 사회, 노예제가 있었던 시대는 굉장히 많거든요. 뭐 조선시대의 노비라고 부르는 것도 사실은 노예잖아요. 그렇게 이제 다양하게 전개되었던 각 지역의 노예제와 달리 대서양 노예제가 갖는 특징이 무엇인가? 대서양 노예제는 먼 거리, 대서양이라고 하는 바다를 건너서 영원히 올 수 없는 곳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데려가고 그곳의 노동력으로 활용했다라는 점에 어떤 특이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노예라고 하는 말을 대서양 노예제에 쓰지 말고 노예가 된 아프리카인, enslaved Africans라고 하는 용어를 쓰자라고 하는 제안을 굉장히 의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의 박물관들에 가보면 노예제의 역사를 따로 다루는 박물관도 있거든요. 리버풀의 국제 노예제 박물관 같은 곳이 2007년에 생겼는데요. 굉장히 늦게 생겼죠. 여기에도 이제 유대인의 홀로코스트와 다른 노예제의 재현의 어떤 그 뒤늦음 이런 것들이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거기에 그 박물관의 캡션들을 보면 굉장히 신중하게 대서양 노예제의 경우에 노예가 된 아프리카인이라고 하는 조금 낯설지만 훨씬 더 정확한 말이죠. 이 사람들은 원래 그냥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여러 부족의 주민들이었는데 이들을 노예로 만들었다라는 말이 그 단어에 새겨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움직임들이 있고요. 그래서 노예제라는 것을 굳이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는 흑인 차별의 뿌리가 여기에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유럽의 주요 항구 도시들, 뭐 런던이나 리버풀, 브리스톨, 또 프랑스의 낭트, 보르도, 생말로, 뭐 코펜하겐, 리스본, 세비야 할 것 없이 모두 공통점은 노예 무역에 관여했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유럽에 플랜테이션이 있었던 건 아니죠. 하지만 노예 무역선이 삼각무역을 통해서 이 항구들을 드나들었고 그 삼각무역에 이 항구들은 깊숙이 관련해서 번영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16세기부터 한 19세기까지 400년 정도에 3만 6천 건의 노예선이 그 항해를 했고요. 약 한 1200만 정도가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역사상 가장 대규모의 강제해주다. 아프리칸 디아스포라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대서양 노예제를 통해서 검은색과 열등함, 노예가 결합이 됐고 이런 경제적 관계가 노예제라고 하는 경제적 관계가 인종주의의 이제 바탕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블랙페이스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 블랙페이스 논란에서도 한국인들이 놓치기 쉬운 역사적 맥락, 그러니까 블랙페이스를 하는 것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얼마나 불편해하는가를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르거나 아니면 뭐 어렴풋이 알고 있어서 잘 어떤 특정한 장면에서 발휘하지 못하거나 한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예선 브룩스의 모습이죠. 물론 이제 노예제가 있던 시절에 모두가 다 노예제에 찬성하고 그것을 선전하고 했던 것은 아니고 그 노예제를 폐지해야 된다라는 운동을 했던 그룹에서는 노예제가 얼마나 비인간적인가, 노예들이 얼마나 불쌍한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배 바닥에 짐짝처럼 사람이 쌓여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거 자체가 너무나 또 노예를 수동적으로 묘사한다라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다음에 보시는 그림도 노예가 뭔가 자신의 해방을 애원하는 거죠. 자, 누구에게 애원할까요? 스스로 나를 해방시키지 않고 내가 강제로 부당하게 받은 억압에 대해서 누구에게 애원할 수 있는 건가? 이런 문제를 역시 제기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 방울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미국 사회에서 노예제의 그 긴 뿌리에 의한 그림자인데 흑인의 피가 조금이라도 섞이면 흑인으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한 방울이라는 이제 약간 상징으로 말하고 32분의 1이라는 법칙이 있고 이런데 이게 노예제의 산물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오바마 대통령은 어머니가 백인이고 아버지가 흑인이거든요. 케냐에서 온 유학생이고 어머니는 미국인이에요. 그랬을 때 오바마 대통령은 백인으로도 흑인으로도 정체화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질문할지 모르지만 미국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흑인의 피가 섞이면 흑인으로 취급되는 것이죠. 자, 그것 자체가 굉장히 거대한 권력관계, 인종주의의 존재를 설명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흑인이지만 얼굴이
그 말은 32분의 1 피가 섞였다, 뭐 8분의 1이 섞였다, 16분의 1이 섞였다라고 하면 사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사람의 인종적 정체성이 무엇일까 분명히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 흑백이 분리된 미국 사회에서 백인만 갈 수 있는 전용 시설에 간다든지 이런 걸 하는 걸 패싱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흑인인데 백인인 척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유전형과 표현형이 다르고 인종적인 표현형이 백인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런 걸 할 수 있었다가 되는 거죠. 또 거꾸로 백인인데 흑인으로 자신을 정체화해서 나는 백인으로 태어났지만 나의 인종 정체성은 흑인이야. 트랜스 레이스를 난 하겠어 라고 하는 사람도 등장하거든요. 레이첼 돌레자리 그런 경우였는데 그러니까 이런 그 존재들을 통해서 과연 그러면 트랜스젠더가 가능하다면 트랜스레이스는 왜 안 가능하지? 이런 질문이 지금 던져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한참 논쟁이 사실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많은 질문이 왔는데요. 그중에 정한솔님이 보낸 질문이 상당히 흥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인이 흑인을 봤을 때 아 다르구나. 다음번에 약간의 두려움까지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다음 노예까지 흑인을 삼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정당화 작업이 필요한데 도대체 어떻게 흑인을 비유했고 어떻게 흑인을 비하하는 혹은 네, 굉장히 많은 비유와 상징이 동원됐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흑인의 피부가 검잖아요. 검은 피부는 굉장히 튼튼하고 질겨서 아무리 채찍질을 하고 아무리 어떤 매질을 해도 고통을 잘 느끼지 못한다. 그러니까 노예로 노동을 하기에 적합하다라고 하는 정당화도 있고 정말 말이 되지 않는 그 억측이죠. 또 그리고 또 반대편으로 이런 것도 있죠. 흑인 남성이 가지고 있는 섹슈얼한 능력에 대한 과장. 흑인 남성 예를 들어서 노예로 삼은 흑인 남성과 농장에 있는 백인 여성 사이의 뭔가의 관계들이 당연히 일어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흑인 남성을 벌주고 흑인 남성을 폄하하기 위해서 흑인 남성이 가지고 있는 과도한 성적인 능력 때문에 백인 여성들을 모두 범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흑인들은 성적 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동물에 더 가깝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례를 뭐 일일이 다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예, 약간의 기술적 문제 죄송합니다. 지금 마이크의 사정이 약간 생겨가지고요. 지금 사회자와 답변자가 마이크를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이 코로나 시대와 어울리지 않는 현상이 잠시만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이 두 사람 이외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혹시라도 있더라도 퍼지지 않도록 나름대로 저 조치를 취하도록 할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우리가 지금 노예, 흑인 노예를 정당화하는 큰 서양의 담론 중에 하나가 노아의 저주라고 하는 담론이 있었잖아요. 그 노아의 저주라고 하는 것이 어떤 맥락에서 등장을 했고 그것이 흑인의 어떤 그 노예화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질문하신 대로 사실 이제 그 서구 문명에서 성경이 가지는 성서가 가지는 권위는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그 성서의 권위를 통해서 바로 노예제를 정당화하는 방식이 선생님 지금 질문하신 노아의 세 자녀 샘과 함과 야벳이 있죠. 그래서 야벳은 유럽인의 큰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고 샘은 샘족 아랍인들의 조상이 되었고 함은 이제 그 아프리카인들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프리카인들인 함족을 야벳들이 노예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근거를 이제 찾아내려고 했던 건데요. 사실 성경에 있는 그 구절을 반드시 그렇게 읽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뭐 논쟁이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런데 그 구절을 가져와서 유럽인들은 노예제를 정당화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노예제나 인종관념을 정당화한다라는 것은 마치 이런 어떤 도구상자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검은색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뭐 악마나 어두운 기운 뭐 이런 거랑 연결될 수 있지만 또 달리 생각해보면 태초에 세상이 생겨날 때 신비롭고 영적이고 그런 거랑 연결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색에 관한 이런 걸 이제 그 과학사가들은 원초적 비유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런 원초적 비유에 해당하는 것들 중에 여러 가지 가치 판단에 다 가치 판단으로 봤을 때 반드시 한쪽으로만 몰리는 것들이 있는 게 아닌데 그 중에 유리한 것들을 뽑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도구 상자 안에서 필요한 도구들을 뽑아서 성경에 있는 그 함의 저주, 함에 대한 노아의 저주라고 하는 것도 노예제와 연결시키는 부분을 뽑아서 바로 연결을 해서 그런 걸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안소연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아까 그 여문옥 선생님이 보여줬던 그 노예의 무릎 꿇고 있는 모습, 자기 노예를 이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 욕망인 일종의 피해자를 보여주는 모습인데, 결국 가서는 노예를 해방하기 위해서는 노예 자신이 주체라고 하는 행위성이 강조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노예 안에서, 흑인 노예 안에서 어떻게 이 피해자성과 행위자성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을지 현재 관점에서 좀 궁금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사실 이제 이건 노예가 자신을 해방시키는 역사적 맥락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부당한 억압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자신의 피해를 증명하고 내가 피해자임을 말하고 그걸 통해서 그 피해를 벗어나려고 하는 모든 것과 사실 연결되는 굉장히 보편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피해자임을 강조하는 것과 그 내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나는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을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나는 세상 불쌍한 존재이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보면 그 수동적인 피해자성을 강조하면 할수록 그 수동적인 피해자에 놓였던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뭔가 그 최소한의 뭔가가 그래도 있었을 텐데 그것들을 자꾸 놓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놓친 것은 바로 행위자성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피해자성과 행위자성이라는 것을 굳이 이분법으로 나누어서 이것이 양립 가능하지 않다라고 본다거나 어느 한쪽을 강조해야 된다거나 보는 견해에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이죠. 물론 피해자이고 그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여러 가능성들의 선택지들을 역사적으로 보면 너무나 사실 피눈물 나게 할 수 있는 만큼을 하거든요. 그래도 안 될 때 이제 피해자가 되고 이런 과정을 노예제의 역사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굳이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양립 가능한가를 보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두 번째 세션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유튜브상에서 질문이 왔는데요. 모두 답변이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연옥 선생님께 나중에 댓글의 형태로 이 질문을 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다양성위원회가 이 유튜브 영상을 편집해서 올릴 때 그때 그 댓글의 형태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20초시고요. 세 번째 세션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리하고 세 번째 세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 번째 세션으로 오셨습니다. 세 번째 세션은 조금 더 구체화됩니다. 흑인 여성은 말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영록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세션은 또 따로 흑인이면서 동시에 여성, 말하자면 요즘 많이 얘기되는 교차성, 인터섹셔널리티에서 젠더와 인종이 교차하는 억압의 기로에 놓여있는 여성들이 있죠. 흑인 노예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노예는 아니었지만 그의 버금가는 억압을 받았던 여성이 있고, 그래서 흑인 여성 나아가서는 뭐 오늘날 유색인 여성까지 확장해서 생각할 수 있겠는데, 흑인 여성은 말할 수 있는가, 흑인 여성의 행위 주체로서의 성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구체적인 인물 두 사람을 들 텐데요. 한 사람은 사르키 바트만입니다. 사르키 바트만은 그래도 한국에 굉장히 뭐 소개가 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익숙하실 텐데요. 소위 말하는 호텐토트의 비너스라고 하는 비하의 이름으로 불리었고, 남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에서 하인으로 지내고 있었고, 영국에서 온 장교가 유혹을 하죠. 게임을 해서 영국에 가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해서 자신의 유럽인들이 볼 때 특이한 몸을 보여주는 쇼의 동원이 됩니다. 이게 프릭 쇼라고 하는 좀 괴물 쇼인데요. 특이한 몸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특이한 몸을 가진 사람들은 여기서 인종적인 타자만이 아니라 너무 몸이 작은 여성이라든지 아니면 털복숭이의 남성이라든지 그런 신기해 보이는 인간의 몸들을 전시하는 일종의 엔터테인먼트 쇼이고요. 19세기 초에 영국과 뭐 유럽 전역과 미국에서 유행했던 쇼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무대에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예는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재판에서도 저는 노예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노예는 아니지만 어떤 억압된 상태에서 자신의 몸을 보여주는 전시에 동원되어야 했던 여성, 그리고 이 여성이 이제 파리로도 데려가가지고 파리에서는 박물관에서 인간 박물관에 나중에 그 유해가 전시가 되는, 여성이 죽은 다음에 그 유해를, 그러니까
박물관에 인간 유해가 굉장히 많이 전시되어 있잖아요. 며칠 전에도 그 옥스포드에 있는 피트 리버스 박물관이라는 인력 박물관이 있거든요. 그 인력 박물관에 인간 유해,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 미이라 같은 게 막 전시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걸 다 이제 진열장에서 수장고로 가져가겠다. 이제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며칠 전 뉴스입니다. 이제 그만큼 서구 박물관들은 인류학 연구라고 하는 것을 명분으로 해서 인간의 유해를 사실 굉장히 많이 소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소장되었던 여성 중에 한 명이고요. 남아프리카가 잘 아시다시피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유해 반환의 노력을 굉장히 오랫동안 합니다. 오랫동안 해서 결국 돌아가죠. 2002년에 남아프리카로 돌아가고 그제서야 매장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박물관에 가는 게 아니라 매장이 되는 게 맞죠. 이제 그제서야 백 몇십 년 만에 매장을 하게 되고 그 매장을 하는 그 과정에서 또 한 번에 뭔가 이 여성에 대한 왜곡이 일어나죠. 이번에는 갑자기 뭐 남아프리카의 국모, 영웅 이렇게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의 질문은 과연 이 사르키 바트만이라는 여성, 자기 어떤 얘기를 글로 남기지도 못했고 뭐 일기를 썼거나 이런 것도 없고 흔적이라고 하고는 뭐 세례 증명서와 소지품 몇 가지 그리고 유해로 남은 이것밖에 없는 여성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재현하고 가시화시킬 수 있을까? 또 포스트 식민주의의 정치에 일종의 끌려 들어가는 거죠. 자꾸 무슨 영웅이라는 대접을 하고 한편에서는 또 영웅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속에서 이 여성의 그 모습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그런 질문을 던지고 싶었고요. 사르키 바트만에 대해서는 인터넷상에 보시면 굉장히 많은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그 이미지들을 저는 일부러 하나도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이미지 자체가 그 여성에 대한 일종의 모욕이 될 수도 있고 또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례식의 장면만을 저는 책에 썼고요. 또 한 사람 소개하고 싶은 인물은 서저너 트루스입니다. 서저너 트루스는 원래 본명은 이사벨라 바움트리이고요. 미국에서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노예로 태어났고 자신의 자녀들도 모두 노예로 팔려가는 것을 봐야 했던 노예 여성이고 이 여성의 그 질문은 나는 그럼 여성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백인 여성들이 연약하고 일하지 않고 남성의 보호를 받고 그런 여성성을 펼쳐 보이는 그런 여성들이라면 나처럼 노예 여성인 나처럼 아이들을 모두 빼앗기고 나의 아이들에게 나의 그 젖을 먹여보지도 못하고 팔뚝은 엄청나게 굵고 일을 잘하고 이런 강인한 노예인 나는 여성이 그럼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제기하거든요. 19세기 중반에. 그래서 이 질문은 사실 블랙 페미니즘 그리고 오늘날의 젠더와 인종을 같이 연결하고 거기에 또 계급을 연결하는 교차성 페미니즘의 어떤 원조와도 같은 그런 발언이라고 이제 그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흑인 여성들이 놓여 있었던 이런 노예라고 하는 지위는 오늘날에는 지구화의 그 맥락을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사 노동자들의 국제적인 이동, 예를 들어 필리핀 여성들이 미국이나 유럽에 가서 가정부로 고용이 돼서 일을 한다든지 홍콩이나 싱가포르의 그 주변 지역에 가난한 여성들이 모두 가사노동자로 간다든지 이런 국제적인 가사노동의 이동까지도 연결되는 그런 문제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서저너 트루스의 모습이고요. 네, 서저너 트루스는 일부러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정면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었어요. 그래서 등에 이렇게 채찍을 맞은 어떻게 보면 피해자성, 상처만을 강조하는 사진이 아니라 일부러 중산층 여성처럼 하고 인물 사진을 찍어서 이것을 배포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흑인 여성에 대한 가정부의 이미지, 엔트 제미마 같은 이미지가 계속해서 흘러나오면서 여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네. 그런 맥락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중에 강은님의 질문을 제가 조금 요약을 하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흑인과 백인이 결혼을 해가지고서 아이가 태어났을 경우에 그 아동이 어떤 아이는 백인, 어떤 아이는 나는 백인인 동시에 흑인이라고 이제 생각한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가서는 현상은 동일한데 혼혈 아동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자기를 규정하는 그 이 인종 정체성은 달라지는데 달라지는 원인이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이 다른 것이 과연 나쁜가? 아니면 이런 정체성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거에 대한 의견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굉장히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려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그 본질에 다가가 있는 문제 제기인데요. 그러니까 백인이냐 흑인이냐라고 하는 개념. 그러니까 제가 책에서 계속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백인이다 흑인이다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근데 그 말을 쓰는 것은 그 백인이다 흑인이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그냥 쓰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저는 어떻게 보면 해체하기 위해서 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이제 스피박이 말하는 일종의 전략적 본질주의 같은 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흑인, 백인이라는 말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역사적으로 쭉 있어왔고 지금도 그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랬을 때 어떤 한 사람이 소위 말하는 흑인, 소위 말하는 백인으로 백인이고 그 사이에 혼혈인이라면 오바마 같은 사람은 자기를 철저하게 흑인으로 정체화했죠. 만약에 오바마가 저는 백인입니다라고 정체화했으면 미국사회에서 받아들여졌을까요?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이제 뚫고 나는 양쪽의 혼혈이지만 난 백인으로 정체화하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도 등장하기 시작하고 점점 그런 뭐랄까 차이를 더 미세하게 세분화해서 백인, 흑인 이런 말 자체를 버려버리려고 하는 현상들이 저는 등장하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굳이 그런 움직임이 계속되고 사회적인 합의가 거기에 도달한다면 백인, 흑인 이런 말들을 이제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때도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종이라는 것과 민족이라는 정체성은 좀 또 연결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조금 또 다른 부분이라서 이 사람이 그러면 흑인이냐 백인이냐 묻는 것과 민족이 뭐냐라고 묻는 건 다른 질문이거든요. 조금 그건 따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최서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아까 보여주셨던 그 염록 선생님께서 보여주셨던 사진, 그 서전 어 트루스와 관련된 사진인데 결국 그 서전 어 트루스가 여성성도 가지고 있었고 흑인성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모두 극복시키는 인물로 이제 묘사가 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 서전 어 트루스의 여성성이 드러난 이 모습 같은 것이 연출되는 경우도 있다라는데 과연 그 한 사람의 이미지에서 여성성, 흑인성, 그리고 뭐 자유 이런 부분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지 드러나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네. 근데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사실 저도 이제 이 사진을 보고 굉장히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 그런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서저너 트루스는 어떻게 보면 나도 여성입니까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사실 나도 여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 또 동시에 모순적이게도 중산층 여성들이 하는 이거 뜨개질, 중산층 여성들의 뜨개질하는 모습으로 자기를 연출하면서 자 봐라 흑인도 중산층 백인 여성과 똑같은 걸 할 수 있는 사람이야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모순되어 보이는 두 개의 전략이지만 한편으로는 여성을 드러내고 또 한편으로는 흑인의 어떤 열등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어떤 표현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서준어 트루스에게 사진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 버전의 사진이 많은데 왜 사진이 많은가라고 물었을 때 서준어 트루스는 글을 몰라요. 문맹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이름 사인도 겨우 했고 이제 연설을 굉장히 잘했고 연설에서 많은 박수를 받았기 때문에 왜 또 글을 안 배우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약간 난독증 같은 것이 있어서 이제 글 배우기는 나이 50이 넘었을 때 이제 난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거든요. 그랬을 때 훨씬 더 이미지에 집착하는 거죠. 어떤 사진을 통해서 내가 나를 보여줄 수 있는 이미지에 집착하고 항상 정면 사진을 찍고 그런 여러 전략 중에 하나가 백인의 여성성을 흑인 여성이 가져오는 것,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약간 모순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네, 그런 것이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서세비의 책을 아마 꼼꼼히 읽은 이 질문자가 있습니다. 이 시진님이 주신 질문인데요. 그 책 중에 마가렛이 딸을 살해하는 행위에 대해 나오는데 사실 좀 되게 충격적이죠. 네. 근데 이 행위가 의지적인 저항으로 표현하시는지 여전히 좀 궁금하다는 의견을 줬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요. 토니 모리슨 작가 빌러브드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빌러브드의 토니 모리슨도 실제 이 사건에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토니 모리슨이 쓴 거잖아요. 그랬을 때 굉장히 고민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내가 생각한다라고 보기보다는 저는 약간 감정이입 같은 걸 좀 해보려고 이해해보려고 생각했었는데요. 물론 자기 딸을 자기 손으로 죽인다라고 하는 너무 끔찍하잖아요. 너무 끔찍한데 왜 그랬을까를 가만히 따져가보면
이런 거예요. 노예로 태어났잖아요. 노예로 태어났고 나의 딸도 분명 노예로 팔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노예로 팔려서 나와 같은 삶을 이 아이가 죽을 때까지 살 것이 너무 분명하게 보이는 상황에서 내가 이 딸에게 하실 수 있는 건 뭘까? 목숨을 걷어주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토니 모리슨도 그렇게 쓰고 있고 이 사건의 그 실제 주인공도 그런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을 의지적 저항의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는가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은 계속 답이 안 된 채로 남지만 그런 어떤 그 심정? 아 이래서 그랬구나라는 것에 어떤 이해를 일말할 수는 있겠다. 그런 정도 생각합니다. 네. 예, 저 사회자로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결국 이제 흑인 여성 노예들이 여성, 흑인, 노예 세 가지가 중첩되어 있는 그 이 캐리굴에 있는 범주에 계시는 분들이 자기의 실생활을 기록에 남기는 경우는 거의 드물었고 누군가 제3자가 관찰하고 특히 아마 남성들이 많이 그런 기록들을 남겼을 텐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현재의 관점에서 과거 흑인 여성 노예의 그 세 범주에 중첩되는 분들이 겪었던 삶, 그들의 삶을 정말 이해할 수 있을지 무엇에 기반해서 이해할 수 있을지 그 저자께서 좀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이제 바로 올라온 질문과 관계되는 질문이신데요. 메리 프린스의 생애, 그러니까 메리 프린스는 노예거든요. 카리브에서 태어난 노예고 영국에 와서 노예제 폐지 운동가들과 같이 노예제 폐지 운동가들에게 자신의 피해를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얘기를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메리 프린스의 생애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 그 책은 구술이에요. 구술이고 메리 프린스가 쓴 게 아니에요. 메리 프린스도 글을 모릅니다. 모르고 구술을 한 거예요. 나 여기가 아파요. 너무 염전 노동을 심하게 해서 무릎이 다 망가졌어요. 이런 얘기를 구술을 하고 그 구술을 백인 여성이 받아쓰고 또 그 백인 여성이 받아쓴 내용을 남성 편집자가 백인 남성 편집자 영국에서 활동하는 시인이었는데 그 사람이 편집을 해서 책을 낸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프린스의 목소리가 여기 이 텍스트에는 과연 얼마나 반영되어 있을까? 얼마나 반영되어 있을까요? 우린 정확히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걸 거슬러서 읽는 거죠. 그걸 거슬러서 어떤 입김이 들어갔을 만한 구절들을 가려내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남성 편집자의 시선으로 이 메리 프린스의 농장에서의 생활에서 농장 주인과의 뭔가 외설스러운 관계라든지 그 관계를 통해서 보여졌던 이 메리 프린스의 이해 안 가는 행동 이런 것들이 막 적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조금 벗겨내고 이게 과연 메리 프린스가 자기를 얘기할 때 이게 이렇게 중요한 요소였을까? 그럼 그걸 좀 내려놓고 읽어본다든지 아니면 몸의 고통을 호소할 때 이 여성 어떤 여성이 구술자로 받아 적을 때 몸의 고통이라는 것을 굉장히 상세하게 적었을 때 이것은 남성이 그 구술을 받아 적었을 때와 여성이 받아 적었을 때 뭔가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미 나와 있는 텍스트를 놓고 여러 학자들이 여러 각도에서 읽어내는 거죠.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가? 우리 알 수 없죠. 저는 이 메리 프린스의 생애의 텍스트가 구성되는 과정은 우리가 가장 가까운 예로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구술을 해서 그 구술을 우리가 받아 적잖아요. 그분들이 글을 쓰시는 게 아니잖아요. 또 더 나아가서 내가 글을 썼다고 그 글이 모두 내가 다 책임질 수 있는 그 텍스트가 되는 것도 또 아니거든요. 본질적으로 따져보자면 그랬을 때 위안부 피해자들의 구술, 그 구술을 받아 적는 행위, 그 받아 적은 구술이 누구의 무슨 목소리를 대변하는가? 그런 질문으로 매우 매우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매 세션이 끝날 때마다 동일한 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다가오는 질문을 저희가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께서 나중에 편집하실 때 그 댓글의 형태로 그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10초만 쉬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매우 구체적인 질문입니다. 누가 유대인인가? 여문옥 선생님 발표 부탁합니다. 네, 네 번째는 이제 유대인으로 왔습니다. 제목이 누가 유대인인가이죠. 아까 누가 흑인인가 질문했던 것처럼 유대인이 누구인가가 아니라 누가 유대인인가입니다. 제 질문은.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심플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명칭은요. 인종의 명칭이 아니에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만약에 제가 유대교를 지금부터 자 유대교도가 되겠어라고 하면 저는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일상 언어에서 그렇게 쓰이지 않거든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민족 정체성이 있고 그 민족 정체성과 종교 정체성이 연결되어 있고 또 그것을 유대인이라고 하는 뭔가 상종 못할 이상한 인종으로 인종화하고 억압의 대상으로 삼고 심지어 학살의 대상으로 삼았던 나치 독일에서 이루어졌던 인종화의 과정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굉장히 다 결합되어 있는 말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유대인이 누구인가 혹은 누가 유대인인가라고 하는 질문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또 하나는 유대인에 대한 몸, 유대인의 몸에 대해서 뭔가 하여튼 다른 기독교도들과 다르고 유대인들은 워낙 유럽에서 소수자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의 몸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 이상한 일을 한다. 그들은 아이를 죽여서 피를 흘려서 그걸로 뭔가 의식을 한다. 그런 온갖 이야기들이 억측이 그들에게 씌워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6세기, 17세기까지도 담론으로 돌았던 얘기들 중에 뭐가 있냐면 유대인 남성이 월경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월경을 어떻게 남성이 합니까? 하지만 유대인 남성이 월경을 한다라는 것을 믿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스페인의 궁정의사들 중에도 그런 담론을 정말 그 진지하게 서술한 기록들이 남아있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뭐 유대인들은 말하자면 다른 또 성적 소수자들, 동성애자들과 연결시키고 또 여성이라고 하는 몸이 열등한 몸이라고 하는 생각이 점점 이렇게 맞춰져 가는 시절에 유대인 남성은 여성인 거예요. 유대인 남성은 남성으로서의 어떤 정상적인 남성으로서의 그 훌륭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성의 몸으로 취급되고 아 그러니까 매달 월경을 하네 이렇게 얘기가 연결되는 담론이 오랫동안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이 왜 피가 필요한지 막 설명해야 되잖아요. 아 유대인들은 그 피를 계속 흘려서 하기 때문에 계속 피를 흘리기 때문에 그 흘리는 피를 보충하려면 또 사람을 소년들을 아이들을 죽여가지고 그 피를 써야 되고 이렇게 연결이 막 되는 거죠. 그런 희한한 몸담론이 있고요. 또 뭐 유대인을 뭐 예를 들어서 네 여기 잠깐 네 보시면 만티코라라고 하는 괴물이에요. 괴물의 형상으로 그러니까 사람을 잡아먹는 사람의 다리를 물고 있잖아요. 이런 괴물의 형상으로 중세 동물지에 나오기도 하고요. 또 돼지를 안 먹는 유대인의 특성을 빗대서 뭐라고 하냐면 아 왜 돼지를 안 먹지? 돼지의 자식이니까 그렇지. 이렇게 비하를 하는 거죠. 온갖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요. 제가 유대인 얘기를 하면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유대인이라는 것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1차적 정의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인종 백인인지 흑인인지 황인인지 특성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the colors of Jews, 유대인들의 피부색은 다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피부색을 가진 유대인들을 굳이 그들의 혈통을 따져서 특히 유럽 유대인인 아시케나지들에게 억압을 가했던 것이 바로 나치가 했던 일이잖아요. 그래서 웃지 못할 사건이 있었던 것이 미국에서 교수로 있는 어떤 여성이 나치 시대의 부모가 나치의 박해를 피해서 미국으로 결국 이주를 했는데 어렸을 때 그 부모 유대인이에요. 둘 다 유대인인 부모가 자기 딸이 태어나니까 사진관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이 너무 예쁘게 잘 나오니까 사진사가 오 게르만족의 어여쁜 아기로 콘테스트에 응모를 한 거예요. 이 사진사도 뭔가 점점 힘을 가져가는 나치들에 대해서 반감이 있었고 이걸 약간 놀려먹자라는 식으로 사진을 보낸 거죠. 1등을 했네요. 콘테스트에서. 그래서 잡지에 실린 거예요. 이 잡지를 이제 발견을 했고 이 잡지에 실린 주인공이 바로 나다라고 나온 게 바로 이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굉장히 화제가 돼서 보도가 됐었고요. 2014년인가 그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이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의 야드바셈 유대인 박물관을 방문해서 이걸 기증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유대인과 게르만 소위 말하는 아리안을 구분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이 1948년 5월에 이제 건국을 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팔레스타인 지역을 계속 점령을 하고 인구를 늘려가려고 한다면 아리아 유대인들을 외부로부터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오고자 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또 에티오피아에 있는 검은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티오피아의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살았고 그들의 공동체가 아직까지 있는 거거든요. 그들을 의식적으로 비행기를 보내서 데려옵니다. 말하자면 수송작전 하듯이
그 검은 유대인들 베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로 이주를 시켜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그 유대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의 뭔가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고 노예제 시절 이후로 아프리카인들을 자유로운 의사로 이송을 시킨 최초의 예다 이렇게 이제 이데올로기적인 선전을 했거든요. 그런데 2만 명 정도가 이주를 했는데 이주해온 결과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갖고 있는 백인 우월주의 즉 아슈케나짐 유럽 유대인들 중심으로 돌아가는 국가에서 이 사람들은 약 한 2, 3% 정도밖에 안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주해서 들어왔을 때 뭔가 단단한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차별에 노출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문제를 안고 있는 국가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스라엘은 다민족 국가인 거예요. 그 안에 아랍인들도 20, 30% 있거든요. 또 유대인 중에도 피부색이 다른 유대인들이 섞여 사는 유대 국가가 바로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의 어떤 다문화적인 성격을 이스라엘은 과연 잘 가져가고 있느냐. 백인 우월주의로 흐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비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질문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 드릴게요. 권다무 님께서 주신 질문을 제가 이렇게 표현하도록 할게요. 그 기본적으로 유대인에 대한 반감은 아마 성경 그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약간 관련이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제외한다면 도대체 무슨 이유로 유대인이 다른 유럽인에 비해서 타자화가 되었을까? 무엇이 과연 다른 어느 부분에서 다르다라는 생각이 됐고 그것이 열등하다는 생각으로까지 이어졌을까라는 질문입니다. 네, 이것도 뭐 굉장히 사실 답이 쉽지 않은 질문인데요. 워낙 오랫동안 유대인들은 유럽인들과 함께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살았다, 공존의 역사가 길다라는 점을 늘 사실 망각하는데 사실은 갈등했던 역사만큼이나 공존했던 역사가 길거든요. 그리고 유대인 중에도 사실은 개종을 하고 기독교도로 개종을 하고 유럽 사회에 그냥 동화되어버린 유대인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사실 독일 같은 경우,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 동화 유대인이 더 많거든요. 근데 문제는 유대인을 하나의 인종으로 보고 그들은 독특한 뭔가가 있어라고 하는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나치 시대에 그런 유대인에 대한 이데올로기가 만들어지면서 자꾸 유대인들은 어떠하다. 유대인들은 독일 민족보다 뒤떨어진다. 아니면 정반대도 있죠. 유대인이 세상에서 제일 머리가 좋은 민족이다. 아니면 뭐 제일 뭘 한다. 이런 생각들이 계속 만들어졌다라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뒤떨어진다는 것 혹은 더 우월하다라는 것만큼이나 두 가지가 다 잘못된 생각인데 이런 것이 자꾸 만들어지고 그런 담론이 학문적으로 정당화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어떤 학문이 갖는 객관성에 대한 공공의 검증,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노력, 그런 것으로 대처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재현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식민주의, 인종주의로 인해서 피해를 봤던 사람 혹은 집단이 자신의 이야기를 쓰는 과정에서 어쩌면 또 다른 타자를 배제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 과연 우리가 식민주의 인종주의를 극복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타자화시키지 않으면서 이거를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이제 뭐 현실에서 많이 접하는 그 상황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식민지를 겪었고 식민지에서 독립을 했어요. 그럼 포스트 식민주의 국가가 됐는데 그 국가 안에서 그 식민주의에서 같이 억압을 받던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같은 상황에서 여러 부족들이 함께 식민 지배를 받았는데 어느 한 그 다수를 차지하는 부족이 정권을 잡아서 포스트 식민 국가가 되면서 나머지 부족들을 막 학살하잖아요. 르완다나 이런 데서 내전 일어나고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또 다른 타자를 배제하고 있는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걸 비판하려면 저는 뭐 약간 추상적인 얘기일 수 있겠지만은 인종이라는 문제가 항상 인종이라는 문제는 그 문제 하나만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인종 문제는 곧 계급 문제이기도 하고 또 계급 문제와 인종 문제는 곧 젠더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인종과 계급과 젠더라고 하는 요소가 서로 교차하면서 뭔가 억압을 이루고 있다면 우리가 그 세 가지를 다 고려해서 뭔가의 답을 내놓을 때 또 다른 타자를 만들고 또 다른 타자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는 길이 될 것이다. 근데 굉장히 어려운 길이죠. 굉장히 어려운 길이고 인종적으로 억압을 받았으면 그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서 아니면 여성은 여성끼리 남성은 남성끼리 똘똘 뭉쳐서 뭔가를 하는 게 훨씬 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떤 다른 사람들을, 다른 타자를 버리는, 배제하는 방식으로 가는 방향은 길게 가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느리게 가더라도 모두를 안고 가는 방향으로의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선생님께서 이제 인종, 그리고 젠더, 계급 셋이 항상 이렇게 같이 간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갑자기 사회자한테 흥미로운 생각이 하나 떠오른 게, 요즘 코로나19를 보니까 인종과 계급은 같이 가는데 젠더는 같이 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안 갈 수 있는 사례도 등장한다는 게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여전히 이번 세션도 많은 질문이 왔는데요. 모두 답변 드리지 못하는 걸 죄송하게 생각하고 선생님께서 나중에 답변을 주실 수 있고, 그리고 일부 질문은 보면 선생님의 책에 꽤 많은 내용이 좀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 책도 꼼꼼하게 읽는 읽으면 아마 그 지금 그 제기된 질문들에 대해서 꽤 많은 답을 얻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초만 정리한 후에 다시 다섯 번째 세션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섯 번째 세션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회와 직접적인 관련 있는 주제 같아요. 선생님 다섯 번째 주제, 이슬람 포비아 베일 문제, 베일 논제 부탁드립니다. 아, 네. 다섯 번째 주제입니다. 이슬람 포비아와 베일 논쟁인데요. 사실 이제 이 문제는 최근까지도 한국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되었던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사회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 5월 달에 예멘에서 난민들이 한 500여 명 정도가 제주도로 들어오게 되고, 그 과정에서 또 일부 페미니스트를 자처하는 분들이 여성의 안전이 문제가 된다라면서 예멘 난민들이 대부분이 남성이고, 그 남성과 여성의 대결 구도를 이 이슬람 포비아와 연결시켜서 발현하고 발언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 또 뭐 상당수의 국민들이 국민청원을 통해서 난민을 받지 마라, 국민이 먼저다 이런 얘기를 표출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한국 사회가 이슬람과의 접촉이 그렇게 깊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안에도 이슬람 포비아라고 하는 게 일정 정도 있고, 그것이 표출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무슬림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약 한 24% 되거든요. 상당히 많은 수고요. 무슬림도 사실 유대교도와 마찬가지로 종교적인 구분이죠. 종교적 구분이고, 역시 제가 만약에 무슬림을 개종한다면 무슬림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는 무슬림과, 즉 이슬람교와 인종적, 민족적 정체성을 연결시키는 수많은 고리들이 있고, 그런 수많은 고리들의 뿌리는 유럽에 가장 가까운 타자, 유럽과 가장 가깝지만 항상 적대해왔던 역사가 있는 거죠. 십자군 전쟁 이런 예를 보듯이 유럽은 이슬람과 결코 이렇게 잘 지내왔던 적이 많지 않아요. 하지만 뭐 공존의 역사를 물론 찾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유럽에 가까운 적으로 인식되어왔던 곳이고, 그런 곳에서 그런 곳을 내 문화를 불편하게 여기는 거죠. 이슬람 문화를 계속해서 불편하게 여기는 이 그 서구의 인식은 뭐냐, 불편한 과거가 환기되는 거예요. 자꾸 그 트라우마가 다시 건드려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제 여기에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뭐 테러가 세계화되고 이슬람들이 테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백인 근본주의자들이 또 만만치 않게 대항하는 테러를 하잖아요. 브레이빅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브렌튼 테넌트 같은 뉴질랜드의 테러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테러가 세계화되는 이 상황에서 유난히 유럽 사회, 미국 사회에서 무슬림에 대해서, 이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 걸고 넘어지는 게 있어요. 그 걸고 넘어지는 게 뭐냐면 바로 이런 거죠. 무슬림 여성들이 머리에 쓰고 옷에 입는 복장, 무슬림 여성들의 헤드스카프와 복장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막 하면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금지법이 있잖아요. 히잡을 금지하는 법이 있고, 2011년에는 부르카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이런 움직임들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 그런 질문이 이제 지금 이 세션의 주제입니다. 사실 이제 유럽에서 니캅을 쓰거나 부르카를 쓴 여성을 만났을 때 처음에는 조금 낯설고 이상하게 생각되기도 해요. 그러나 니캅을 쓴 여성은 그래도 하루에 한두 명 정도 만나게 되는 것 같고요. 부르카는 그보다는 훨씬 빈도가 적거든요. 그런데 그 여성들에 대해서 유럽사회, 육사회가 무엇을 말하는가를 잘 따져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성에게 이런 소위 말하는 베일을 씌우는 여성들에게 쓰고 벗을 권리를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베일을 씌우는 이슬람의 문화는 야만적이다, 문명적이지 않다,
여성의 평등을 고려하지 않는 문화다. 여성 평등의 면에서 이슬람 사회는 훨씬 서구보다 못한 사회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말이 100% 틀릴까요? 그렇진 않아요. 100% 틀리지 않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2015년에 여성들이 지방선거 처음 참정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완벽하게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완벽하게 맞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이 다양한 형태의 베일이라고 통칭되는 이슬람 여성들의 복장을 하는 여성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들이 놓여있는 맥락, 놓여있는 사정들이 매우 달라요. 그리고 어떤 여성들은 이잡을 씀으로써 내가 남성들과 공적 영역에 동등하게 나가고 난 이게 너무 편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기꺼이 쓰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유럽 사회처럼 무슬림 이민자들이 상당히 많은 사회에서는 자꾸 유럽 내에서 무슬림에 대한 공격이 가해지고 무슬림들을 야만적인 사람들 취급을 하니까 오히려 갈 데가 없고 자기의 어떤 소속 공동체에 속할 수밖에 없을 때 종교의 목소리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이슬람 종교의 근본주의적 경향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그럴 때 여성들은 그냥 자기 스스로 히잡을 쓰거나 아니면 강요해서 히잡을 쓰거나 이런 복잡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럽 사회에서 미국 사회에서 말하는 히잡에 대한 니캅에 대한 부르카에 대한 논의는 그 유럽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이슬람에 대한 불편함과 그들의 식민주의의 기억과 오리엔탈리즘과 이런 온갖 것들이 다 따라 나와서 말해지는 것이지 그것이 정말로 그 베일을 쓰는 당사자 여성들의 인권을 위해서라고 말하거든요. 명분으로는. 하지만 그 여성들의 인권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그 밑에 깔려있는 저희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봐야 하는 것이고 명분으로 주어진 그 말을 그냥 믿고 여성 인권이 서구가 더 이슬람보다 나으니까 그건 맞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제가 이 다섯 번째 세션에서 얘기하고 싶은 주제입니다. 네. 그래서 찬드라 모한티 같은 그 인도계 미국 페미니스트죠. 페미니스트는 이게 쓰냐 마냐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쓰는 거나 벗는 거나 사실은 같은 걸 수 있다라는 거죠.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그러니까 베일을 쓰냐 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베일을 통해서 어떤 담론이나 억압이 여성에게 가해지느냐 아니면 거꾸로 베일을 씀으로써 여성들이 어떤 해방과 어떤 자유를 얻느냐 이걸 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히잡을 문제 삼을까라고 하는 것은 식민주의의 기억이죠. 식민주의의 기억이고 무슬림 그 이슬람권을 식민화했던 오랜 역사의 기억. 예를 들어서 무슬림 여성들이 부르카를 입은 채로 폭탄을 안에 넣어서 알제리 같은 데서 식민지 해방 운동을 했던 기억들이 그걸 보는 순간 저는 이제 같이 환기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마스크를 쓰는 것에 대해서 유럽인들이 굉장히 지금은 많이 쓰지만 처음에는 힘들어 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거 일종의 마스크 포비아다. 그리고 이 마스크 포비아는 이슬람 포비아하고도 일정한 맥이 닿아 있어. 이렇게 분석하는 학자들도 있었거든요. 저는 뭐 이런 게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렇게 이제 그 무슬림 여성들을 일종의 이거는 그 설정 사진인데요. 가려진 여성의 몸에서 이 사진사, 남성, 백인 남성 사진사가 보고자 하는 거, 보고 싶어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런 식의 그 사진과 그리고 옆에 보시는 엽서들이 많이 유통이 되면서 무슬림 여성들에 대한 일정한 이미지, 오리엔탈리즘적이고 성적인 판타지가 가해진 그런 이미지가 계속해서 생산되고 유통되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무슬림의 악마화 내지는 무슬림 여성들의 몸을 볼모로 삼아서 전지 이슬람 포비아의 젠더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상당히 위험하다. 왜냐하면 1930년대 유대인들에 대한 인종화, 악마화 이것들을 자꾸 연상시키기 때문에 이런 건 자꾸 우리가 비판하고 넘어서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질문이 지금 여전히 계속 들어오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결국 가서는 그 이슬람 여성의 베일을 둘러싸고는 두 입장이 갈등하는 것 같아요. 벗으라고 하는 쪽에서는 여성을 위해서 한다. 쓰겠다 하는 쪽에서는 여성을 위해서 한다. 동일한 현상을 둘러싸고 하나는 여성이 손해가 된다, 하나는 여성에게 이익이 된다라고 이제 갈등하고 있는데 이 두 입장이 도대체 왜 달라졌고 어느 입장이 좀 더 진실에 가까울지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이제 상당히 얘기하기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사회, 어느 시대냐를 특정하지 않고는
답이 다 달리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거든요. 이게 히잡을 쓰는 것이 여성 억압이 되는 상황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식민지 시대에 전통사회에 압력이 강하고 그 전통사회가 문명화하면서 물론 식민지이긴 하지만 뭔가 여성들의 인권이 신장되어가는 과정에 있을 때 그 여성들이 나는 히잡을 벗겠소 라고 하는데 쓰시오 라고 하면서 안 쓰면 때리고 뭐 감옥에 넣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게 여성 억압적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의 무슬림 같은 경우는 그냥 히잡을 쓰는 건 나에게는 속옷을 입는 거랑 똑같은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말하는 여성들에게 히잡이 과연 억압이냐라고 물으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성 인권이라는 잣대, 그 여성 인권이라고 하는 기준에선도 사실 되게 모호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서구는 완전히 여성 인권이 뭐 만개한, 완전히 발달한 그런 사회인가요? 그렇게 말할 수도 없거든요. 다만 우리가 비판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이슬람의 문화를 놓고 이슬람의 문화는 여성 인권에 반한다. 여성 인권을 생각하지 않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제를 하고 자꾸 어떤 사고를 전개하는 것. 이걸 굉장히 조심하자는 거죠. 제가 예멘 난민 중에서 한 여성 난민이 그 저희 이제 고려대학에 와서 강연이랄까 뭐 토크 같은 걸 한 적이 있었어요. 2019년에. 그때 인상적인 답변을 들었던 것이 그 여성이 히잡을 쓰고 있었거든요. 히잡을 쓰고 있는데 항상 자기한테 묻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 이슬람권에서는 여성의 인권이 별로 좋지 않다는데 어떻게 많이 힘드셨죠?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막 화를 내면서 한국이나 큰 차이 없다. 여성 인권에 대한 질문을 왜 그렇게 나한테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전반적으로 남성 중심 사회에서 놓여있는 그런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도 있고 매우 다른 것도 있다는 거죠. 굉장히 맥락에 따라서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 선생님 책을 그 추천사를 쓴 학생이 이 공간에 들어왔네요. 김진주 학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모든 이슬람이 테러리스트는 아닙니다만 소수의 급진주의적 이슬람의 공격에서 온전히 자유롭지 않다는 점은 우리가 직시해야 될 현실입니다. 위험을 인지하고 벗어나는 의지와 상충되는 잠재적 위험 인물에 대한 불안을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면 그 당위성은 무엇을 근거로 설명되고 정당화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그 추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전공에 굉장히 부합하는 질문, 구체적인 질문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두 무슬림이 모두 테러리스트다 이렇게 말해서도 물론 안 되고 기독교도가 모두 테러리스트다 이것도 물론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사실 기독교 근본주의자건 무슬림이건 소수의 급진적인 분파에서 테러리스트가 사실 나오는 건데 이제 그 테러리스트를 단속하거나 혹은 그럴 위험이 있는 인물을 물론 가려내야죠. 그런 위험이 있는 인물을 그냥 방치했다가 테러가 일어나고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손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럴 때 예방적인 조치로서 우리가 무언가를 감시하고 단속한다라고 할 때 그 뉴질랜드에서의 테러, 뉴질랜드에서 브랜튼 테너트가 테러를 했잖아요. 그 테러의 움직임에 대해서 그 테러가 일어나고 나왔던 기사가 저는 생각이 나는데요. 굉장히 세게 비판하는 기사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뉴질랜드에서 마오리들의 분리주의 운동이나 혹은 무슬림들의 어떤 테러리스트로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취급받는 무슬림들에게 감시를 하는 눈길과 똑같은 정도로만 백인 우월주의자들, 극단적인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움직임을 감시했더라면 그들이 무기를 어떻게 거래하고 어떻게 비밀회합을 하고 이런 거 감시했더라면 테넌트의 이 테러 막을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뭐 원론적이지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어떤 감시, 예방적 차원을 생각할 때 누구나 그럴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둬야지 아 지금의 세계는 테러는 무조건 무슬림과 연결시키고 무슬림을 더 많이 감시한다는 거예요. 혹은 그 사회가 놓여있는 분리주의 운동에 사회의 어떤 통합을 해치는 그룹들을 더 감시하고 이렇게 해서는 전체 세계가 테러의 세계화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김민성 님이 주신 질문입니다. 서구에서 히잡을 공격하는 것은 명예살인 등 이슬람권에서 있는 여러 가지 반인륜적 쟁점에 대한 표상을 공격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이 부분도 되게 미묘한 문제죠. 물론 맞습니다. 이슬람권에 명예살인이 있는 거 맞고요. 또 명예살인도 있고 강제결혼도 있어요. 너무 어린 나이에 강제로 미성년자를 결혼시키는 거죠. 이런 건 모두 다 반인륜적인 행위이고 그런 행위들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처벌과 이런 게 물론 필요해요. 그런데 한 가지 또 따져봐야 될 것은 서구의 미디어들이나 아니면 뭐 이제 이런 그 서구의 그 학계에서 지나치게 명예살인이라는 말을 무슬림권에서 뭔가 살인이 일어나면 이것을 너무 쉽게 명예살인으로 연결시킨다라는 거예요. 물론 명예살인이 있어요.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사건이 명예살인인지 아닌지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많이 따져봐야 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무슬림권에서 뭔가 그런 정황상 드러나는 사건에 대해서 너무 쉽게 명예살인이라고 하고 아 이것은 무슬림의 문화가 갖고 있는 문제야라고 했을 때 정말 그런가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약간 극단적인 비유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사이코패스 범죄가 일어났을 때 그 사이코패스 범죄가 아, 기독교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명예살인이라는 것이 너무 쉽게 무슬림의 문화와 동일시되는 문제점이 있다. 물론 명예살인이라는 게 그 문화에 있고 그래서 히잡이라는 것이 그것의 어떤 표상이 되고 그런 면이 있죠. 네. 하지만 더 들여다봐야 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프랑스 맥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프랑스에서는 여성들에게 이 부르카를 벗으라라고 하는 그 요구가 공화정의 일종의 국민성. 그러니까 우리가 공화정이라면 같이 공유하는 무엇인가가 있고 그 공유하는 정체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드러나야 되는데 부르카를 입으면, 부르카를 쓰면 사실 당신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은 이슬람이라는 정체성이 부각되니까 그 두 개의 정체성 때문에 부르카를 입지 말라라고 요구한다고 합니다. 과연 이 다양성이라는 것과 한 공동체 내에서의 일종의 공동체성, 그것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아주 큰 주제인데 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건 역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죠. 어려운 문제인데 다만 이제 프랑스의 맥락에서는 라이시테라고 하는 프랑스의 그 정교 분리주의가 있잖아요. 그럼 프랑스 혁명을 하고 공화국이 되고 나서의 중요한 공화국을 지탱하는 이념인데 일단 정치와 종교는 굉장히 날카롭게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히잡만 그러니까 공립학교나 공공기관에서 히잡만 안 되는 게 아니고 십자가도 안 되고 유대인의 키파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상징하는 모든 어떤 부착물들은 공공기관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걸 이제 생각하셔야 되고 그랬을 때 국가가 종교와 정치를 명확하게 분리해서 공화정의 어떤 가치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럴 필요는 당연히 없는 거죠. 그랬을 때 프랑스에서 부르카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고 그 부르카 금지를 명시했을 때 과연 이런 질문을 하고 비판을 하는 학자들이 있었어요. 부르카를 쓰는 여성들이 몇 명이나 되냐라고 하고 그 부르카를 쓰는 여성들의 아주 소수, 정말 소수거든요. 그 소수의 여성들을 문제 삼음으로써 무슬림에 대한 반감을 조성하는 그런 용도로 이 법이 쓰이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제기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부분도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싶고요. 그다음에 네. 예, 그 박재학 교수님께서 스위덴에 계시는 선생님이신 모양이에요. 박재학 교수님께서 약간 반박성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히잡을 쓰는 것이 이슬람의 문화가 되겠지만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히잡을 폐지하도록 권유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물론 이런 반박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쓰기 싫은데 강제로 쓰라고 강요하는 경우에 자유를 억압하는 거 맞죠. 그런데 문제는 좀 더 복잡한 것이 그 히잡을 쓰는 여성들 당사자, 그러니까 당사자들의 행위자성, 당사자들에게 물어봤을 때 그것을 나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느끼는가 안 느끼는가의 문제가 일단 하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아 이건 억압이야 라고 생각해서 안 쓰는 여성들도 물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나의 그냥 복장이고 내가 속옷을 입는 것과 이건 똑같다라고 말하는 여성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만약에 그 개인의 결정이라는 기준으로 본다면 안 쓰고 싶을 때 안 쓰고 쓰고 싶을 때 쓰게 하는 것 일단 그게 뭐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또 더 나아가면 이 여성들에게 이게 억압인지도 모르게 느끼게 이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는 공동체 문화의 억압이 있구나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히잡의 문제는 어느 한쪽에 네, 외부자의 입장에서 이것을 폐지해야 된다, 써야 된다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것으로 다섯 번째 세션을 잠시 다섯 번째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20초 정도 정리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쉽지만 마지막 세션까지 왔습니다. 자, 여섯 번째 세션 우리 문제로 왔습니다. 한국의 다문화와 인종주의라는 제목으로 여문옥 선생님께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네, 마지막 세션입니다. 한국의 다문화, 소위 다문화와 인종주의라는 주제입니다. 사실 이제 한국 사회가 인종주의, 인종차별과 무관한가 이런 질문은 너무 이제 낡은 질문이 되어버렸죠. 한 10년 전에만 해도 뭐 한국 사회와 인종주의가 뭐 그렇게 관련이 있나, 그냥 서구 사회의 역사의 한자락이로구나 이렇게 공부하고 넘어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정말 세상이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나쁜 방향으로 갔던 것 같은데 결국 한국 사회도 인종차별, 인종주의라는 문제를 이제는 우리 안의 문제로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봅니다. 이제 그런 변화의 저변에는 한국의 사실 에스닉 그룹으로서 한국인, 그러니까 민족으로서의 에스닉 그룹의 구성이 사실 아래로부터 많이 달라졌다라는 면이 있죠. 1990년대 후반 이후에 결혼 이주 여성이 한국에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그 결혼 이주 여성과 한국 남성 사이에 낳은 자녀들이 사실은 에스닉 그룹으로서의 한국인이 완전히 아닌, 그러니까 순혈주의를 깨는 역할을 계속해서 해왔던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한국은 멀티 에스닉 국가가 됐다라고 말할 수 있고 또 멀티컬처럴 사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멀티컬처럴이라는 말은 사실 이제 한국의 그 정부의 정책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다문화 정책이라는 것이 추진되고 있고 또 결혼 이주 여성은 기본적으로 정주를 허용하지 않는 한국의 이민 정책. 한국의 이민 정책이 이민 와서 정주하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법률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독특한 형태로 한국 남성의 배우자가 되는 여성을 받아들이는 정책을 갖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것이 가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좋은 면도 있겠지만 한국의 순혈주의를 사실 굉장히 아래로부터 깨버렸다라고 하는 면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사회 여러 가지 이제 갈등, 차별이나 이런 것들 드러나게 해버리는 그런 역할이 주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무부 통계를 보면 2018년 통계까지 나와 있는데 외국인 한 237만 되어 있고 약 한 인구의 3%, 4% 정도가 이제 외국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앞으로 더 많아지겠죠. 물론 코로나 때문에 이게 세계화가 휘청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건 조금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드러나는 인종주의의 문제는 전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다문화, 다문화주의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다문화 정책도 많이 하고 있는데 왜 한국에 대해서 자꾸 인종차별을 하지 마시오.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권고를 하고 한국 사회 내의 시민단체들도 한국 내에 존재하는 인종차별 빨리 시급히 시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왜 할까? 다문화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르지만 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다르지만 똑같이 대하라고 하는 큰 어떤 정치적 이념의 원리인데 그것이 이렇게 많이 이야기되는 많이 소비되는 사회에서 왜 인종주의라는 이야기를 듣지? 라는 질문이에요. 그랬을 때 한국의 인종주의는 한 축으로는 결혼 이주자에 대한 소위 다문화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고 또 한 축으로는 이주 노동자를 관리하는 제도 고용허가제, EPS라고 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이 고용허가제라는 것이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 어떤 한 인간이 노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권의 차원에서 아래로부터 보장하는 제도가 아니라 굉장히 편의적으로 한국 사회에 필요한 인력만을 들여와서 정주를 허용하지 않고 5년 이상 넘으면 나가야 되거든요. 정주를 허용하지 않고 노동력을 활용하는 그런 방식의 노동정책, 이주노동정책과 다문화정책이라는 것이 이 정책이 인종주의를 해야지 라고 만들어진 거는 물론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이 시행되는 중에 국가가 정상적으로 하는 제도 속에 인종주의 요소가 자꾸 기입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저는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만 하는 건 아니고
많은 분들이 하고 있지만요. 그래서 다문화라는 말도 다문화 땡땡, 다문화 가족, 다문화 자녀, 뭐 다문화 장병 이런 말들을 쓰는 것 자체가 한국인과 구분짓는 거잖아요. 그럼 다문화라고 하면 한국 문화도 다문화의 하나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한국인이 있고 다문화인이 있고 한국 문화가 있고 다문화가 있는 것처럼 인식되면서 다문화라는 말 자체도 하나의 낙인이 될 수 있다. 낙인이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비판을 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다문화주의나 다문화라는 말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을 생각하게 되었냐면 국립민속박물관에서 했던 전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2012년 전시인데 이 전시에서 결혼주 여성, 미얀마 여성인데 미얀마 이름은 마포포, 한국 이름은 김하나라는 여성입니다. 이 여성이 큐레이터가 돼서, 개건 큐레이터가 돼서 이민 들어온 결혼주 여성의 짐가방에, 이민자의 짐가방에 뭐가 있었나를 보여주는 그런 작은 전시가 있었어요. 근데 이 전시에서 소개됐던 한 영상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대만 여성이었는데 다문화라고 날 부르는 거 불편하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고 깨달음이 있었던 거죠. 아, 당사자들은 다문화 땡땡으로 불리는 거 싫어하는구나. 나는 좋은 말인 줄 알고 좋은 의미로 선의로 썼는데 이 말이 상처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하게 됐고 다문화 정책이 갖고 있는 이제 문제점들 같은 것을 눈여겨보게 됐습니다. 네,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은데요. 네, 그래서 한국의 이제 인종주의가 다문화 정책과 고용허가제라고 하는 이주노동 정책으로 기입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완전히 굳어졌다라고는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완전히 굳어지기 전에 요 시기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개입해서 더 나은 사회를 향해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경찰이나 뭐 미디어나 이런 데서 자꾸 미등록 이주자 Undocumented Migrant잖아요. 우리가 비자를 가지고 일정 기간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그 사회에 들어가면 등록된 이주자가 되지만 그 시간이 살짝 넘으면 그때부터는 미등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미등록으로 부를 거냐 아니면 illegal, 불법으로 부를 거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감의 뉘앙스가 다릅니다. 그러면 시간을 넘겨서 초과 체류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초과 체류 내지는 미등록 체류라고 부르는 것과 불법 체류라고 부르는 것의 차이는 뭘까요? 불법 체류라고 하면 이 사람이 불법의 인간이라고 하는 낙인의 일종의 찍는 효과가 있고요. 불법 체류에 대해서는 함부로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심어주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권위원회에서는 작년에 공고를 냈죠. 미등록이라고 불러라. 불법이라 말하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강연 같은 거 해보면 법무부는 너무 확고하게 불법을 불법이라 하는데 왜 당신이 뭐라 하느냐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고용노동부 같은 데서는 약간 애매하게 미등록이라고도 썼다가 불법이라고 썼다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우리의 인식이 저는 많이 변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예멘 난민 사태는 아까 이슬람 포비아 할 때 말씀을 드렸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인종주의를 넘어서 공존을 향해서 간다고 할 때 어떤 생각들을 좀 하면 이런 생각이 도움이 될까라고 했을 때 이주민을 환대하는 게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한편으로는 아주 좀 실용적으로 경제 논리를 생각해 보면 이주 노동자 한 명이 태어나서 교육을 받고 일정한 20살 이상의 나이가 돼서 한국으로 오면 한국 사회는 그 이주 노동자에 대해서 그가 20살 때까지 받았던 교육과 모든 사회적 자원을 돈을 지불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주 노동자를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장 노동 능력이 좋은 시기에 그 노동을 한국 사회가 혜택을 입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생각을 전환해보면 경제 논리로 봤을 때도 노동자,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게 맞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역지사지예요. 입장을 바꾸는 거죠. 서독의 광부와 간호사들이 파독해서 갔을 때 70년대에 그들은 원래 고용 계약이 끝나면 돌아오게 돼 있었거든요. 하지만 독일 사회가 이민을 받아들인 다음에 아, 이들이 손님 노동자로 왔지만 결국 남는구나. 즉 이주를 받아들이면 정주를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건 힘들구나 라는 방향으로 독일 사회가 바뀌어갔고 그걸 바꾸는 데 일조를 했고 결국 남았잖아요. 서독에 지금 독일의 광부와 간호사들의 후손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살고 있고요.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고요. 아주 근본적으로는 저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호모 사피엔스이면서 동시에 호모 미그란스다. 인간은 이동하는 존재였고 늘 이동하고 정주하고
이주하고 정주를 반복했다라는 존재를 본다면 우리가 이주민에 대해서 특별히 나와 다른 사람? 내가 이주민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코로나와 관련해서 저는 이제 미등록 이주자에 대해서 정부가 3월 달부터인가요? 미등록이라 하더라도 검사 받아라. 묻지 않겠다. 묻지 마. 검사하겠다.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진전이라고 생각해요. 공동체의 방역. 면역이라는 건 공동체가 다 같이 해야 소용이 있는 거기 때문에 미등록이라 하더라도 검사를 해준다는 거죠. 근데 이제 재난지원금 같은 데서는 여전히 또 망설이고 있고, 그래서 이 코로나의 상황도 우리가 이주민을 어떻게 환대할 것인가, 낯설고 두려운 존재로만 볼 것인가, 아니면 같이 살아가야 될 공존의 존재를 볼 것인가에 또 큰 질문을 던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문제라서 그런지 엄청나게 많은 질문이 왔는데요. 우선 우리 문제에 대한 진단과 관련된 질문부터 드리도록 할게요. 제일 첫 번째가 우리한테 인종주의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어쩌면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우리 구한말 우리가 바로 사회적 다윈주의를 수용하면서 이 인종주의가 한국 사회 내에서 지배적인 담론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을 합니다. 그 언제부터 인종주의가 우리 안에 이렇게 심해졌을까? 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 잘 지적해 주셨고요. 선생님 말씀하신 데에 대체로 연구자들 또 저의 그 의견도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한말에 한국이 외부 세계와 접촉을 하게 되면서 그 당시에 서양이 강자였잖아요. 그래서 사회 진화론 같은 사상이 들어오면서 그 서구 문명의 어떤 우월함, 서구 문명의 문명화 사명의 역할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문명을 주도하던 백인들이 대단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뭐 흥미로운 담론 중에는 뭐 일본인들이 사실은 알고 보니까 우리 일본인은 백인이었어. 이런 거를 이게 되게 농담 같지만 진지하게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또 조선인들은 알고 보니 백인들과 체격이 닮았어. 그런 담론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강자, 권력을 가진 자와 동일시하려는 그런 심성이 인종주의에 대한 어떤 그 인종주의를 거르지 않고 받아들이게 되는, 그러면서 계속 검은 피부에 대한 반감 같은 걸 계속 키워온 거죠. 네, 그렇게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렇다면 한국의 인종주의는 한국의 민족주의와 엄청난 관련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 둘 사이의 관계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종주의와 민족주의. 네, 정말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누구나 생각하지만 사실 또 어떻게 관련되어 있나라고 물으면 정확하게 답변하기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인종주의는 같은 인종 안에서만 발현되는가 라고 했을 때 인종의 차별과 민족의 차별이 오버랩이 되면서 인종이 같아요. 인종이 같고 심지어 민족도 같아요. 그런데 마치 다른 인종인 거죠. 이걸 이제 인종화라고 표현하는데요. 레이셜라이제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의 20세기 후반의 인종주의의 큰 특징은 뭐냐면요. 인종화하는 거예요. 인종화한다는 말은 원래 인종이 아니었던 거를 자꾸 인종처럼 쓴다라는 거거든요. 원래 예를 들어서 조선족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조선족은 폭력적이고 뭐 어떻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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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런 것이 하나의 조선족을 인종화하는 담론이거든요. 그런데 이 조선족은 우리와 같은 민족이잖아요. 제중 한국인이거든요. 그랬을 때 같은 민족 내에서 인종화를 통해서 인종차별이라는 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정신을 못 차릴 정도인데요. 그 중에 한 질문이 지금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다. 아시아인에 대한 차별, 그러니까 서양에서 아시아인에 대한 차별이 선생님의 책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은 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주시고 혹시 이걸 가지고 책을 쓰실 생각이 있으신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아시아인 차별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지 못했습니다. 제가 공부가 부족하여. 그리고 한 권의 책에 다 담기에는 처음에 이제 좀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저의 주 목적이 처음에 이제 쓰다 보니까 백인 우월주의와 흑인 차별을 주로 주목을 하면서 처음에 서구 문명에서 그것이 이제 시기적으로 먼저 나왔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새 분량이 뭐 300, 400페이지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황화론 같은 거 19세기 말에 만들어지는 서구인들이 아시아권에서 특히 이제 일본이나 중국이 부상할 때 그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면서 그들을 두렵기 때문에 일부러 폄하하는 거죠.
열등한 존재들이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황화론이 등장을 하고 그것도 서구인들이 생각하는 아시아인 차별, 소위 황인 차별이라고 하는 그런 차별의 큰 덩어리를 이루고 있어요. 그걸 제가 다루지는 못했죠. 네, 기회가 되면 나중에 한번 써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네. 예, 최윤님께서 흥미로운 질문을 주셨는데요. 경제적 이익과 인종주의가 관련돼 있다.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이제 흑인 노예와 같은 경우를 봐도 농장주의 이해와 관련된 쪽에서는 노아의 저주를 옹호했었고 반대 노예 해방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그 생각을 안 받아들이는 걸 봐서는 분명히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사회 내에서 현대 사회에서 지금 인종주의와 경제적 이익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연결되어 있죠. 사실 그래서 이게 인종주의의 문제인지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 계급의 문제인지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저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주 쉬운 예를 생각해보면 한국에 어떤 외국인이 있어요. 외국인이 왔는데 이 사람이 어떤 발언을 했을 때 그 사람의 발언에 대해서 마이크가 주어지는가. 그 사람의 발언을 모두가 귀 기울여 듣고 이 사람이 한국 사회에 대해서 비판을 했을 때 얼마나 한국인들이 잘 받아들이는가를 연상해 보세요. 그 외국인이 만일 소위 말하는 선진국의 백인이었을 때와 소위 말하는 아프리카의 흑인이었을 때 누구의 말을 더 쉽게 누가 우리 한국 사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을 더 담백하게 받아들이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경제적인 것과 그 해당 국가의 경제적 지위, 국제사회에서의 지위와 인종적인 것과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아마 잘 떠올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그리고 개인적 질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볼메 상큼님이 주신 질문인데요. 염문옥 선생님께서는 역사, 몸, 장애, 차별과 같은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고 계시는데 과연 연구자로서 이 분야를 연구하는 연구자로서 사회적 책임, 의무가 무엇일까? 그리고 저한테는 더 궁금한 거는 많은 주제가 있었는데 왜 이 주제를 본인께서 하셨을까? 궁금합니다. 네, 상당히 그 저에게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앞으로도 다 해야 됩니다. 이러는 그 교훈을 주는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 연구자 그리고 대학에서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가르치고 연구하면서 물론 다양한 수많은 주제들이 있고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는데 근본적으로 해야 될 질문들에 답하는 게 학문이라고 한다면 다른 중요한 주제들이 굉장히 많죠. 하지만 저는 가능하면 그러니까 한국 사회 지금 여기를 사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한국인으로서 또 아시아인으로서 질문해야만 하는 것 저는 아직 식민주의의 문제가 끝났다라고 보지 않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포스트 식민주의 사회를 이야기하지만 아직도 식민주의가 청산됐다라고 보지 않아요. 노예제도 완전히 청산됐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뭔가 그런 어떤 흐름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저의 사회적 책임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고요. 지금 선생님 질문 주신 왜 하필 이 주제를 하게 됐느냐라고 질문하셨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 사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차별이나 내가 어떤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어떤 행위를 잘못하지 않았는데 나의 존재만으로 뭔가 남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 그 차별이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민감하게 생각을 그동안에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학문적으로 연구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인종차별을 하게 됐고요. 저의 이제 다음 주제 제가 지금 프로젝트로 또 하고 있는 주제는 장애입니다. 장애차별. 장애를 가진 몸에 대해서 우리는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까? 하지만 또 장애를 가진 당사자들은 나는 장애를 가졌지만 충분히 건강하다. 그리고 난 노동할 수 있고 노동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의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돼서 이렇게 만들어져 왔을까? 그런 걸 역사적으로 좀 물어가고 싶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가 일종의 차별을 조장까지는 아니지만 차별을 드러내는 이 단어로 쓰일 위험성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과연 그러면 우리는 다양성을 어떤 단어로 어떤 상징으로 담아낼 수 있을까? 네, 정말 어려운 가장 어려운 질문으로 이제 저를 마지막 질문을 주셨는데요. 다문화라는 말을 이거 약간 질문을 바꾸면 다문화라는 말을 그럼 쓰지 않고 다양성을 드러내는 뭔가 대안적인 용어가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답해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다문화 청소년 지원 무슨 무슨 단체 이런 말들이 많이 쓰였었는데 최근에는 좀 그런 단어들이 워낙 다문화라는 말이 낙인효과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니까 그렇다면 이주 배경 청소년 아니면 뭐 그냥 이주민 이렇게 부르면 어떨까 그런 제목이 나오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것도 들어가 보면 한 사회에서 어떤 그 사람이 태어났어요. 이주민의 후예인 건 맞지만 태어났는데 이 사람을 그러면 언제까지 이주민으로 불러야 될까요? 이주민 2세, 3세, 한 10세까지도 이주민이란 만약에 그 앞에 수식을 붙인다면 그건 역시도 또 문제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뾰족한 답변, 용어상에서 뾰족한 답은 아직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지만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의 그 양상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 인종과 젠더와 계급과 이런 것이 다 복합된 형태로 한 사람의 다양성이 표출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원하는 이름을 불러주는 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 흑인이라고 부르지 마라. 흑형 절대 부르지 말고 나는 그냥 톰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냥 톰 아니면 무슨 뭐 데이빗 뭐 샘 이렇게 불러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굳이 그 사람의 인종이나 이런 거를 떠올리는 명칭들을 일부러 다 배제하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저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양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가장 부합되는 이 저자를 모신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서 낙인 찍힌 몸의 저자인 여문옥 선생님을 모시고 진행한 북콘서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북콘서트가 서울대학교 내에서의 다양성을 더 높이고 한국 사회 내에서의 다양성을 더 높이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저희가 이 작업은 다시 편집을 해가지고서 유튜브상에 올릴 테니까요. 혹시 놓치신 부분이 있으면 이 편집되는 유튜브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큰 박수로 이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